선배님, 뮤직뱅크에 좀비 있다는 소문 알아요? 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 저 무섭단 말이에요, 은채 선배님. 진짜예요. 라리라리라리라 라리라리라리라. 잘 들어봐봐요. 지금 오셨잖아요. 은채 선배님, 좀비가 아니라 에버글로우 분들이거든요. 오, 이제 안 속으시네요, 상미 씨. 네, 3주 차랍니다. 오, 멋있어요. 아, 그럼 바로 만나볼까요? 하나, 둘, 셋. 어서 오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디 온라인. 안녕하세요, 에버글로우입니다. 네, 에버글로우 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그 컴백을 기다린 팬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포에버 우리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애그리들이 아주 오싹하고 멋진 좀비로 돌아왔으니까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 이번 신곡이죠. 좀비는 어떤 곡인가요? 네, 힙합 사운드와 무게감 있는 멜로디로 이루어진 타이틀곡 좀비는 사랑에 상처받은 여자의 서슬퍼런 감정을 다이나믹하게 그려낸 곡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 찾아보니까 포인트 안무도 굉장히 강렬하던데 저희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네, 저희 타이틀곡 포인트 안무는 바로 조커춤인데요. 한이 서린 서슬퍼런 여자의 미소처럼 입꼬리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은행장님들 모두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도전해보겠습니다. 뮤직 큐! 씨 중에 누가 더 좀비 같았는지 뽑아주실 수 있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뽑아볼까요? 하나, 둘, 셋. 저는 두 분 다 너무 잘하셨지만 우리 상민 은행자님을 뽑았는데요. 네. 진짜 좀비에 물리신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좀비 축하드려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그럼 다음엔 좀 더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네. 그럼 기대되는 에버글로우 분들의 컴백 무대 언제 만나볼 수 있죠? 그 전에 에너지 가득한 판타지 보이즈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고요. 좀비처럼 강렬한 에버글로우의 좀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